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핫톤에서 나왔어요. 솔프레스 2. 지금 이 박스가요. 박스부터가 좀 진짜 고급스러운 재질로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런 박스 버리면 안 되죠. 네, 뭐 중고로 팔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박스는 좀 뭔가 버리기 아까워요. 네. 아이고. 아, 예. 예, 솔프레스 2는요. 원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크기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와, 크기 보통 이 정도였죠, 핫톤. 이 정도. 아, 그리고 이 발판 미끄럼 방지 이 판 진짜 완전 사포의 끝판왕 사포를 큰 것 같아. 그냥 시멘트 뭐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렇지. 벽돌 콘크리트 진짜 질감 완전 밀리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밀리지 않고.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LED 표시등이 있어요. 볼륨이 어느 정도까지 위치로 되어 있냐라는 표시등이 여기 있으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거 감으로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아이오들 아웃풋 튜너 아웃도 있네. 익스프레션 아웃도 있고. 여기 뭐 Q값도 조절 가능하고요. 톤 조절 가능하고 모드도 있어요. 와우랑 볼륨하고 볼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풋. 그리고 네, DC 9V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전원 불 들어오는 거까지. 아, 꾹꾹. 네, 아, 이거 너무 예쁘네. 색깔도 빛 반사되면 다 색깔이 달라. 무게 490g. 어? 많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가벼워. 왜냐면 페달 치고는 너무 가벼운 거죠. 보통 1kg, 1.2kg잖아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핫톤 이거 다 사겠네. 네, 사운드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와우. 저희 솔프레스 2예요. 핫톤에서 나왔죠.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콘크리트. 발판.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와. 진짜 이거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발에 딱 안 감길 때, 네, 사실 그 느낌을 잡는 게 페달은 좀 힘들거든요. 이게 크지 않는 이상. 맞아요. 크면 좀 괜찮은데 이게 되게 작고. 네. 원보다는 그러니까, 커졌지만. 그쵸? 아직도 작아요. 근데 핫톤 딱 저는 이 사이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 작으면 발 안에서 놀아가지고 네, 되게 그렇고요. 불편한데. 네. 이거 진짜 크기 되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얘는 보호프레스에서 이제 기반을 했고 이제 네, 새롭게 디자인이 된 건데 액티브 볼륨 와우 그리고 익스프레스 페달로 1세대 제품이 있었어요. 예, 네. 빨간 거. 예. 네, 제품에 비해서 사운드나 아니면 내부 기능이나 그런 기능이나 디자인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버전입니다. 예, 그래서 출시한 다음에 남쇼에 바로 나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테크 어워드에서 우수 제품으로 노미네이트 됐대요. 이야, 그렇겠네요. 이게 참. 그래서 뭐 사운드 퀄리티도 되게 높고 그리고 기능성도 인정을 받아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볼륨 페달은 기본에다가. 네네네. 뭐 와우도 기본에다가. 네. 볼륨 와우도 같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볼륨은 기본으로 깔고 네, 거기에서 이제 프레스를 하면 네, 거기에서 와우가 추가가 되는. 그래서 이제 노이즈도 굉장히 감소가 됐고요. 서킷이 우선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볼륨 페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줄이거나 하면 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오호. 자, 여기 기능적으로 보실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외관은요. 엄청 예뻐요. 우선은 빛의 그 막 각도에 따라서 네, 색깔이 다 변해요. 이게 이쁘다. 네, 이 페인트가 기본 일반 페인트보다 두 배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거 같네요. 그 저 우리 그 페트루치 기타 같네요. 저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뮤직맨은 이런 거 있죠. 존 페트루치 기타. 네, 도장을 이렇게 잘 해놓은 게 진짜. 야, 이거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요, IO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익스프레션 IO가 있는데 네, 또 다른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오호. 그리고 여기에 튜너까지 추가가 됐어. 튜너에 저게 안 가면은 튜너가 안 가면은 튜닝을 못 하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 딱 했네요. 예, 보통 그 크라이베이비라든지 그런 데는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그 볼륨 페달에만 있는 건데 이제 와우도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
인투너 아웃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LED 패널이 있잖아요. 이거는 켰으면 켰을 때 지금 풀 볼륨이네요. 네. 직관적으로 오. 지금 오. 이게 감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네. 어느 정도의 볼륨 값이 있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는 되게 쓸데없긴 한데 네. 진짜 있으면 편한 느낌? 그러네요. 이게 와 이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진짜 그래.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볼륨 페달을 액티브 하니까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네, 이쪽에. 이게 지금 파워 불인데요. 네. 볼륨 페달은요 무조건 초록색 불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스위치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볼륨, 보시면 볼륨 와우 와우 하면 파란색이 되고요. 그리고 볼륨 와우로 바꾸면 또 초록색이 되는데 네. 와우를 활성화를 시키면 또 파란색으로 또 파란색으로 네. 되고 그리고 와우를 끄면 또 초록색으로 볼륨. 네. 네. 그리고 이 옆에 톤 스위치가 있어요. 네, 와우의 네, 와우에 대한 값이에요. 네, 웜톤과 클래식톤. 네. 있고 이 큐값. 큐값 네, 노브가 네. 따로 있습니다. 네. 큐값은 그 레인지 값에 네, 그러니까,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쯤 너무 심한 뭐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와우 레인지 좀 되게 넓게 쓰는 편이라서 큐값을 좀 높이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야 뭔가 여가 면에서 확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와우가 작으니까 좀 높이는 것도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크면 어떻게 좀 하겠는데 그렇죠. 살짝 움직였을 네, 때 그 네. 느낌을 네. 이제 큐값을 좀 높여놓고 사용하시면 네, 많이 확확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LED가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얘 그냥 기본 설정값은 볼륨에만 LED가 켜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근데 얘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내가 LED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이 뒤에 보시면 여기에 판넬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안에 전체 오프, 전체 온 그리고 볼륨의 볼륨의 설정.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네. 네. 그래서 이 LED 값만 좀 설정하시면 네. 여러분들의 뭐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볼륨 값만 봐도 전 상. 네. 왜냐 와우는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소리로 가는 거라서. 근데 볼륨 값은 어느 정도 볼륨이구나. 반 정도 됐나? 뭐 이렇게 봐요. 이 반 정도라는 게 네. 우리가 진짜 느낌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이걸 어떨 때는 이게 반이고 어떨 때 이게 반이고 그치 근데 눈으로 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볼륨값 LED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얘네.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조작을 하기 쉽게 좀 내려놓을 건데 네, 네 이렇게 내려놔서 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지금 볼륨값에 지금 볼륨 페달 네, 여기 설정을 해놨고요. 볼륨 네. 페달로 네. 그리고 지금 맨 뒷단에 지금 얘들 설정한 거예요. 네. 그 연결을 한 거예요. 좋다. 맨 뒷단에 설정을 해 놓으셔야 톤 변화 없이 네, 그 전체 볼륨을 네. 이펙트 맨 앞에다 하면은 이펙터 안 먹죠. 막. 네, 이펙터 값까지 줄어들기 네, 때문에 맨 뒤에 내가 설정해 놓은 이펙터 값과 사운드를 그대로 볼륨 다운을 시키고 싶을 때 맨 뒤에 얘를 예. 네,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좋네요. 근데 이 노브처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네, 맨 앞에 넣는 게 예, 이게 편하죠.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그렇죠. 맨 앞에 그래서 이 정도의 볼륨 값이에요. 근데 지금 톤 변화 거의 없죠. 없죠. 자, 소리 사운드 좀만 키울게요. 아까 반 볼륨. 반 볼륨. 좋다 진짜. 편해. 보여. 1볼륨. 1볼륨. 4분의 1. 2볼륨. 3볼륨. 4볼륨. 얼마나 편해 이거.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자, 볼륨은 이 정도고요. 네. 와우로 돌리면은 지금 파란불이 켜지죠. 네. 그러면 꺼졌다가 꺼지면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러면 꽉 눌러.
그래서 우리 지금 웜톤으로 와우를 했거든요. 예. 클래식 톤으로 가볼게요. 예. 클래식 톤 좋네. 클래식 톤이 좋아. 굿. 예. 자, 그 상태에서 그 모드를 볼륨 와우로 바꾸면 지금 볼륨만 먹겠죠? 볼륨을 예, 볼륨을 그냥 먹어 있는 예. 상태에서 와우를 키면 와우가 돼요. 여기서 끄면은 볼륨은 그냥 계속해서 볼륨 값은 예, 기본적으로 설정이 오호.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옆에 보니까 LED가 지금 예. 와우도 켜져 있고 볼륨도 켜져 있고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LED 올 온이에요. 아, 원래 기본 설정 값이. 그래서 그럼 가만 냅두시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와우도 지금 아까 보니까 네. 1, 2, 3,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와우도 다 안 하고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보고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와우로 다시 설정하면은 여기 LED가 보시면 이걸로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값인지 알 것 같아. 야, 이 생각 잘했다. 그렇죠. 내가 연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런 기능이 있네요. 오, 이거 되게 좋네요. 이야. 오. 네, Q값도 어느 정도 레인지인지 한번 볼까요? 네. Q값을 풀! Q값을 풀로 한번 네. 놓고 해볼게요. 꽤 괜찮다. 많아요. 좀 줄여 좀 줄여볼게요. 아예 최저로 해볼게요. 네. Q값. 아, 한 30% 최하 그리고... 최하 70에서 최고 100까지 정도 네네네. 레인지가 있네요. 네, 그냥 와우의 느낌만 네. 살리려면 한 9시 네, 뭐 그 정도 놓고 8시 그리고 좀 가하게 하려면 이 정도 Q값. 오, 좋다 네. 이거. Q값 설정도 굉장히 좀 뭔가 안정적이게 되어 네, 있어가지고 네. 어떤 Q값을 하더라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딱 소리의 변화라기보다는 뭐 좀 그 아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참 좋아요. 다 좋아 다 와우 느낌이라서 네, 네. 그리고 핫톤 이거 페달 우선 자체가 지금 사운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볼륨 페달은 그냥 뭐 없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있으면 한번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못 써. 네. 그냥 그 맞들리면 네네네 계속 있어야 되는 볼륨 페달이라 가지고. 그리고 가격대는요 14만 원입니다. 얘 핫톤 원이 12만 5천 원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5,000 원 정도 좀 이렇게 뛰긴 했는데. 어이구 15,000 원에 기능이 예. 한 두 배는 된 것 같아. 그쵸. 4인 1이 예. 하나에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아, 이 LED. LED 진짜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튠아웃도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 따로 또 설정하는 것도 있어서 사용하기에 그 빈도수나 그 광범위한 그 사용 용도로서 쓰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던롭의 그냥 크라이베이비도 그렇죠. 와우. 그냥 네. 그 많은 걸 원하진 않지만 볼륨 페달하고 같이 달려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불친절해. 그냥 보스 볼륨 페달 막 이런 것도 너무 크고 무겁고 해서 네. 그 이만하잖아요. 가지고 다니기 싫어. 그 왕발 전용이 왕발 전용. 가지고 다니기 싫어. 진짜 싫어요. 예, 예. 너무 무거워. 자, 한 줄평 예. 네, 주시죠.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소울인 정신인데 이건 저 제 마음을 훔쳤습니다. 네. 허트 프레스. 허트 프레스. 없으면 갖고 싶고 있으면 계속 쓴다. 오케이.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원 있으신 분은 조금 바꿔라. 네, 원 있으면 바꿔라. 모든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근데 없으면 진짜 볼륨 페달은 있어야 돼요. 제 피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볼륨 페달 있어야 돼요. 그 없으면 뭐가 연주를 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 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볼륨 페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연주할 때도 발 이렇게 선반처럼 네, 이렇게 발받침으로 발 하나 놓고 그냥 발받침 그 대용으로 네. 네, 사용하셔도 돼요. 네. 네. 이건 뭐 5인1이네요. 네. 4인1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점수 드릴까요? 자, 몇 대 몇? 저 9.5. 10점. 네. 9.5, 10점.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추. 이게 참 외관도 외관인데 네.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진짜 예 네, 견고하게 만들어 그리고 발판 자체가 너무 편해서 너무 좋고 그 기능이 다 쓸만한 기능만 어떻게 간추려갖고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지 딱 내 사이즈야 네. 얘는 솔프레스는 이건 저는 언제 한번 이건 제가 업어갈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바로 가지고 가시죠 뭐. 네, 아 네. 그럴까요? 자 오늘 핫톤에서 나온 솔프레스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할 건데 좀 특이한 기어가 올 것 같기도 해요. 하고요. 네. 썬더기탐 진짜 오래됐잖아요. 예. 저 이거 한 지도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처음 하는 느낌의 네, 기어라서 약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주목해 주십시오. 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